예, 안녕하십니까. 웨스트마린 한 대표입니다. 백운왕입니다. 오늘도 짧은 영상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지난번에 그 야마 선드라이브 그 핸들 유격과 관련된 그 짐볼이고요. 지금 이제 부품이 와서 부품을 교환해서 핸들 유격 다 잡아놨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다 조립을 하고요. 요 안쪽에 벨로우즈 고무, 그 다음에 저 케이블 벨로우즈까지 다 교환을 해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해수로 인한 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. 요거는 어저께 제가 그 울진에 가서 뜯어온 배기 파이프입니다. 요거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, 뒤에 와서 보시면 요렇게 엔진 안쪽에서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배기가스하고 물이 요쪽으로 엔진에서 나오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그 파이프죠. 그래서 평상시에 배가, 요게 이제 배에 붙어 있는 거니까, 배가 물에 잠겨 있으면 보통 물 수준 홀수선이 한 요정도다 그러면 이 배기 파이프도 물이 한 여기까지 차 있어요. 그래서 이 배기 파이프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죠. 자, 이거 보시면 여기 구멍 난 거 보이시죠? 예, 부식으로 인해서 구멍이 난 겁니다. 물이 요 정도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요, 이 배기 파이프는. 요거는 선주님이 급하게 고무 테이프로 감아 가지고 당분간 쓰셨는데, 역시 이제 부식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요 안쪽에 움푹 패인 거 보이시죠? 여기하고 여기하고,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작게 구멍이 났어요. 보이시나 모르겠네. 쪽 작은 구멍 보이시죠? 가운데. 네, 여기로 물이 쫄쫄쫄쫄 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예, 이쪽에 지금 이쪽으로 물이 새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저께 그 가서 엔진을 드러내고 배기 파이프를 뜯어온 겁니다. 짐볼에서 그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는 거는 이제 징크 아노드죠. 아노드가 달리는데, 원래 야마하는 이렇게 생긴 그 순정 징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이게 어디 달리냐면은 이 짐볼 밑에 제일 바닥에 이렇게 달립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. 생각보다 비쌉니다. 그래서 굳이 뭐 비싼 제품을 쓰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, 뭐 여러 선주님들이 하고 계신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 옆에다가 국내에서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연 징크판을 달아주는 거죠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징크판은 국내 어디 한 곳에 가도 선구점에 가면 다 있어요. 보통 뭐 비싸봐야 돈만 원입니다, 이거 하나에. 이게 A2번이라고 써 있는데, A1번부터 뭐 2, 3, 4, 5, 6 해갖고 숫자가 커질수록 이 판이 크기가 커집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버틸 수가 있겠죠. 보통 이 징크판의 용도는 그 철선들 외부에 붙여가지고 철선의 부식을 방지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, 저렴하고 성능은 괜찮습니다. 근데 요거를 이 옆에다 붙여주는 거죠. 그리고 가운데다가 여기다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내서,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볼트를 박아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이 되죠, 전기적으로. 그렇게 연결이 되면 부식이 방지가 됩니다. 부식 방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에 저 야마 순정품 징크를 굳이 안 써도 충분히 보호가 되죠. 징크에 대해서는, 아노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거지만, 아노드는 그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, 징크 아노드는 전기적으로 어디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지 혼자, 특히 레저보트의 그 FRP 선체 외부에 지 혼자 덤브런이 붙어 있는 건 아무 기능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.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 재질의 부품에
전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. 여기에 직접 장착이 되든가 아니면 따로 붙어 있으면 전기선이라도 연결이 돼야 되죠. 그러면 이게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 선체에 있는 뭐 외부로 돌출된 파이프나 배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그 배에서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거, 그거만 아시고, 여기에 달고 있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배기 파이프까지 같이 보호한다는 거, 그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징크 아노드에 대해서 또 따로 자세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운 겨울 건강하십시오.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.